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는 쇼텀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롱텀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평범함과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수강생이라면 꽤 익숙한 문구일 텐데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생명과학 시험에 대해 평범함과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 메시지에서의 핵심은 결국 1등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등급은 항상 누구나 동경하는 등급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등급이죠. 옆에 친구가 주변 사람이 1등을 맞았다고 하는 거는 뭐 종종 듣지만 내가 1등을 맞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수능 생명과학 1등을 맞은 선배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능 생명과학을 매우 열심히 했다. 그런 느낌보다는 수능 생명과학을 매일 했다. 즉,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진짜 열심히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공부보다는 내가 루틴에 의거해서 꾸준히 매일 하는 게 사실 1등급에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었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매일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반복이 되더라는 거야. 이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실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쌓았던 경험적 지식이 좀 더 견고해지면서 시험장에서 무시 못할 큰 차이를 만들어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경험했던 1등급의 비법,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또 평소에 인지하면서 의식적으로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1등급이 반드시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지금 종철쌤이 얘기하는 매일 해야 한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지금 해보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매일 하는 게 가능한가? 나는 국어 수학 영어를 하느라고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과탐은 항상 뒷전에 그리고 일주일 중에 특정 요일에만 주말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고 있으실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 선배들의 경험이지만 제 경험으로도 실제 시험에서의 1등급 좋은 결과는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 안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사실 결과는 그렇지 않답니다. 전문가들 얘기하면 열심히 한다는 느낌은 오래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열심히 한다는 느낌으로만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 어느 순간 열심히 안 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자기 스스로가 나 왜 이러지? 슬럼프에 빠졌나? 공부 잘 안 돼. 큰 문제 없는데,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쇼텀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이라는 건 롱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보단 더 우선시되는 게 무엇이다? 매일 루틴을 따라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생명과학을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평범함과 구별되는 특별한 1등급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범함과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반복. 저는 이 지점에서 매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